꼬리에 꼬리를 무는 비밀리 이야기. 아, 꼼꼼히?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. 제가 예전에 정말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대게 코스 알죠. 돈 빌려서 54만 원이 그치, 그치. 없어서 그치. 그 여자를 작년에 작년에? 다시 만났습니다. 어? 그 여자를 작년에 다시 만났습니다. 작년에? 연애를 하셨... 만났다라는 게 뭐예요? 그냥 만났어요. 아 그냥 만났다고? 우연히 만났다니까. 그러니까 뭐 여러분 질문 작년이면 우리가 그 토크를 했을 때인데? 질문하세요. 아! 아직 질문입니다. 질문하세요. 아! 아직 질문입니다. 그쪽이 먼저 연락이 왔나요? 방송을 보고? 관심 들어왔다. 그쪽이 먼저 연락이 왔나요? 방송을 보고? 관심 들어왔다. 나 대개녀야. 나 대개녀야. 아 좋다. 아니야. 요즘 아야 나한테 아름다운 그쵸? 추억이야. 아 그러니까 요즘 철이라. 아니야. 요즘 찰지다 찰져. 자 그러면 내가 질문할게. 그 뒤로 몇 번 만났습니까? 아 이거 좋다. 오. 날카로웠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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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관계의 지속성. 관계의 지속성. 이야. 몇 번을 만났습니까? 두 번 만났어. 그 이후로. 와 이거 프로가 되고 있어. 두 번? 작년에 한 번 만나고 그 뒤로 두 번 만났다는 얘기죠. 진짜 지금도 가슴 속에 있습니까? 진행형으로 ING입니까? 그녀와? 가슴에. 그렇죠. 이렇게. 그날의 기억은 가슴 속에 있습니다. 어? 애매하게. 애매한데. 아, 애매하게 대답을 하지. 그 여자 맞죠. 그러면 오빠 만났을 때 뭔가 이런 좀 호감이 있다라는 시그널을 보내 오시던가요? 호감이 있다보다는 안타까워했죠. 안타까워했죠. 아, 둘이 그때 연결이 안 된 게 계속 이렇게 아니면 지금 만날 수 없는 게 안타까워. 제가 하겠습니다. 미운 교육이니까. 혹시 아직 그 여자분을 본인이 못 있습니까? 못 있습니까? 그건 이거 TV 볼 텐데. 이거 중요하네. 날카로우셨습니다. 만약에 내 자리를 든다. 자리를 든다. 이거 중요하네. 날카로우셨습니다. 만약에 내 자리를 든다. 자리를 든다. 만약에 내 질문이 맞다면 이상미 씨? 어머. 왜 하지마. 뭘 하지마. 난 질문 처음 한 거야. 질문했잖아. 근데 답을 내야 되잖아. 어디 있습니까? 내가? 대답을 못 있습니까? 대답을 해야지. 이상민 씨 못 있습니까? 야, 내가 하지 말고 대답을. 또 연락 다시 오겠다. 어머. 씨 못 있습니까? 야, 잠깐. 이 방송 보고 또 연락 다시 오겠다. 대개녀. 그분 아직 못 있습니까? 아쉬운 건 아쉬운 건 지금은 대게를 정말 내 돈으로 사줄 수 있는데. 그렇죠. 이제는 대게를 살 수 있으면 되죠. 네, 옆에 없다는 게 아쉽습니다. 네, 옆에 없다는 게 아쉽습니다. 정확한 대답이었네. 아쉽구나. 매주 화요일 밤 신발 벗고 도시 포맨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